미국에서 유니콘으로 성장한 회사들 중에서 외주 개발을 잘해서 그렇게 된 회사가 있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채널톡 비즈팀 리더 김재웅입니다. 저는 채널톡 서비스하는 조이 코퍼레이션의 대표 최시원입니다. 기존의 B2B 시장, B2B라는 비즈니스 자체가 한국에서는 약간 많이 저평가되어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최근 굉장히 분위기가 좋죠. 뭐 예를 들면 비상장 회사들 중 유니콘 회사의 66% 정도가 B2B이고 또 그 중에서도 사실 이런 유니콘 회사 중 66%가 B2B일 수 있었던 거는 B2B 중에서도 SaaS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회사들이 성장 동력을 많이 캐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회사로는 뭐 줌이나 노션, 슬랙 이런 최근에 저희 스타트업에서 이미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B2B 분위기 진짜 좋죠. 일단 대표적으로 약간 대장주라고 얘기하는 세일즈포스 아마 많이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세일즈포스 밸류에이션이 제가 알고 있기로 130조 원 정도 돼요. 삼성전자가 35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뭐 매출이 한 200조 정도 넘을 것 같은데 세일즈포스 매출은 18조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매출 대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는 기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매출이 정말 꾸준히 잘 올라요. B2B를 비즈니스를 한 줄로 요약하면 오르는데 진짜 힘들고 오래 걸리는데 그렇게 성장 곡선을 만들어 놓으면 계속 올라요. 그래서 저는 B2B가 되게 밸류가 있다고 생각하고 좀 더 스타트업 씬으로 얘기를 해보면 요즘 유니콘 기업의 거의 60에서 70% 정도가 B2B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뭐 약간 스타트업 하면 배민, 토스 같은 기업들이 유명하지만 미국에서는 슬랙, 줌, 노션 이런 서비스들이 엄청 유명한 거죠. 그만큼 B2B가 전 되게 떠오르고 있고 아시아에서도 한국에서도 B2B가 진짜 더 뜰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보면 게임 업체를 예를 들어 볼까요? 옛날에는 게임을 만든다 그러면 게임 서버도 다 만들어야죠. 근데 이제는 그냥 갖다 쓰거든요. 왜냐면 게임 만드는 것만 잘하기도 되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갖다 쓰는 게 저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어떤 생존 전략이 됐다, 기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되게 작은 기업들에게만 봐도 그 기업이 당면 과제를 해결 잘할까 말까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갖다 쓰는 거죠. 뭐 인사 관리도 갖다 쓰고 문서 관리도 갖다 쓰고 사내 채팅 툴도 갖다 쓰고 고객 관리하는 것도 갖다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툴들을 제공하는 업체들도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것과 함께 맞춰서 같이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그 방법론들이 전통적 방법이랑 좀 달라진 거죠. 그 매출을 두 배 높이는데 팀이 두 배로 커지지 않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세일즈가 아니라 제품과 기술 위주로 이렇게 해결이 되면서 B2B 시장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일단은 내 얘기부터 해보면 내가 너무 막 얘기하고 싶었나 봐. 막 쌓였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에 대해서만 먼저 얘기해보면 득이자 독이 서울이다. 서울에 60% 인구가 모여 있습니다. 기업의 7, 80%가 모여 있어요. 저는 이게 득이자 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B2B의 신생 업체 입장에서는 그냥 세일즈를 하면 돼요. 왜냐면 한 시간 거리면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게 저는 득이자 독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 만약에 B2B 기업이 창업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실리콘밸리 창업을 했습니다. 뉴욕을 어떻게 세일즈를 해? 그러니까 아예 시작부터 세일즈 오리엔티드로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를 당면을 하고 그걸 이렇게 오가닉으로 챙길 생각을 아예 시작부터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안 되면 아예 의미가 없이 그냥 시작부터 못하게 되는 건데 국내는 그게 오히려 초반의 포인트인 거야. 저희는 시작할 때부터 애초에 세일즈 오리엔티드로 성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한번 시도해보자. 그렇게 아예 나를 전 갈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는 워킹됐고 어느 정도는 또 제한된 문제를 만났지만 그게 좀 달랐던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야, 저희한테도 사실 채널톡 개발하고 영업의 약간 유혹 같은 게 큰 회사가 이렇게 막 딱 사이트에 박혀 있으면 고객들이 아, 이 회사가 쓰는구나 하고 막 와서 쓸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레퍼런스가 되는 데를 확보하기 위해서 원래 우리가 의도하던 개발 방향과는 다른 선택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고객이 원하는 걸 들어주게 되는데 큰 엔터프라이즈를 기반으로 한 SaaS를 만드는 기법하고는 정반대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어떻게 경각심을 가졌었냐면 미국에서 유니콘으로 성장한 되게 확장성 있게 성장한 회사들 중에서
외주 개발을 잘해서 그렇게 된 회사가 있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희도 나름 선택을 한 거죠.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저희는 저희가 옳은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SaaS 업체도 세일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안 하자가 아니고 세일즈에 저는 길들여지지 않기 위해서 초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품이랑 코어가 탄탄할 때 세일즈가 얹어진 거라 세일즈로 성장해서 제품이랑 코어를 잘 못 챙겼을 때 뒤에 그림이 되게 다르다 이렇게 봤고요. 세일즈 오리엔트가 아니라 제품 오리엔트, 서비스 오리엔트로 성장 동력을 차곡차곡 만들어가자 그렇게 생각을 했죠. 진짜 현실적인 어드바이스인데 레퍼런스는 두 개에서 세 개 정도가 있어요. 어디 이커머스는 뭐 런칭만 했는데 3개월 만에 막 매출이 빵빵 터졌대. 근데 우리는 막 지금 뭐 개발자 3, 4명이 막 이런 개발하고 있고. 아, 이 스타트업 진짜 잘 나간다라고 생각하는 회사들은 의외로 다 B2B들이에요. 돈도 못 벌고 있는데 진짜 안 쓸만한 기능 피처 만들고 있을 때가 되게 많아요. 본인이 얘기하시는. 아, 그죠. 저도 저는 채널 토크 팀